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이 사라지는 몸 만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면은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암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애초에 암들이 생겼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암이 재발한다든가 아니면 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암이 있던 암도 근본적으로 좀 사라지게 만들고 또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내 몸을 만드는 그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암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 안에 내몸 안에 의사가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뭔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환경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거고, 그 결과로서 암이 이제 자라게 되고, 암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원상태대로, 내 능력이 원래 내 암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내 몸의 치유 능력이 바로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섭취하기. 우리가 어떤 식품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인지를 알고 그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뭐 책들을 안 읽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햄버거라는 식품이 왜 나쁜지 이해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거기에 빵, 탄수화물 있죠? 고기, 스테이크 들어가잖아요. 햄버거에 햄 들어가죠? 양상추, 야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걸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지, 왜 정크푸드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암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 게다 쓰레기 음식이구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역력을 높이는 그 식품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균형이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비타민 A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이 비타민 A는요, 림프구 중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뭐 간요리, 장어, 달걀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따위에 녹황색 채소에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어주면 좋고요. 비타민 E를 함유한 식품도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E는요, 노화를 방지해 젊음을 되살려주는 비타민들입니다. 그래서 림프구, 백혈구 작용에 향상을 가져다 주죠. 콩, 땅콩, 아몬드 따위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호박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C를 함유한 식품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양배추, 브로콜리, 소송채 따위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류, 귤, 레몬 등 감귤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딸기, 감과 같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이것을 해가지고 비타민 에이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비타민 에이스가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형제들, 비타민들이라고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B1은 구연산 회로 작동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현미, 돼지고기, 장어, 콩류, 깨, 우유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뭐 그냥 암 같은 질환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뭐 돼지고기, 장어,
조금씩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암 때문에 좀 식이를 조절하고 좀 좋은 걸 많이 먹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물론 돼지고기 장어가 써있긴 하지만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암 환자들은 육류 섭취를 가급적이 아니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그냥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써있긴 하지만 내가 이제 암을 앓고 있다 하신 분들은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먹지 마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미네랄입니다. 셀레늄 같은 것도 대표적인 미네랄인데 셀레늄은 이제 등푸른 생선, 밀의 배아, 쌀, 겨 등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아연은 굴 따위의 어패류와 깨,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칼슘은 말린 작은 생선이나 우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몰리브덴은 곡류, 우유, 콩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제 피토케미컬, 이제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벌레 등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인데 우리 몸에 활성 산소를 없애고 채소, 과일,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파이토케미컬에 많이 들어간 음식들 반드시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계속 영상을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이 파이토케미컬과 미네랄,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이 책의 저자분은 어떻게 알았죠? 주스를 다 갈아서 이제 1리터에서 2리터, 2리터 정도예요. 2리터의 정도를 매일매일 마셔라. 채소, 과일을 간 주스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알리신은 냄새 성분으로 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요. 구연산 회로에도 활력을 줍니다. 마늘, 양파, 파, 락교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장관 면역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품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 장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크루트, 뭔가 낫또, 뭐 김치, 채소절임, 뭐 된장 등 발효식품도 우리의 그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도 그 우리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항암작용이 있는 표고버섯이나 버섯류의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장을 청소하고 활성화시키는 사과 섭취 이것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핵심은 결국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의 목적이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뭐 굉장히 빡세게 힘들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 환자분들은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에너지를 다 그쪽에 써서 내가 정작 그 병과 싸우는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막 근력 운동 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운동, 걷기, 편안하게 걷기,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뭐 보통 1만 보 많이 하시죠? 근데 1만 보는 이게 생각보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병을 앓고 있다 혹은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 1만 보라는 그 숫자를 채우려고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하루 6천 보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는데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8도에서 41도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전신을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이제 반신욕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몸을 데우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욕,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많이 해서 내 체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그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곧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노폐물을 회수하거나 세포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면역과 정신 상태에 깊이 관여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도 이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몇 시간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 밤 9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가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없애려면 하루 8에서 9시간은 충분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스트레스 줄이는 겁니다. 이제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니가타 대학교의 아보 도루 교수가 질병과 자율신경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호흡법이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 명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의 일환으로 명상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명상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호흡까지만 얘기하지만 호흡과 명상이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상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명상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호흡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보람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알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면역력에 방해가 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뭐 수면도 있고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은 암이 이제 걸리신 분들은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세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아직 뭐 암 환자는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이 생기지 않는 몸,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아주 하루하루가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을 모두 이제 제가 다뤄드렸고요. 이 책의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제가 계속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